오늘 화제 인터뷰는 저 멀리 아프리카로 날아가 보겠습니다. 벌써 두 달째 오토바이를 타고 아프리카를 종단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아, 뭐 여름이니까 사막 횡단하나 보다. 여행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아프리카 전역을 누비면서 안과 질환자들을 치료하고 다니는 안과 의사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8개국 8,000m를 달리고 있다는데요. 이게 말이 쉽지 쉬운 일이 아니죠. 예, 이분이 한국 오실 때까지 기다릴까 하다가 저희가 아프리카로 전화를 해봤습니다.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직접 연결해보죠. 아프리카에 계신 안과 의사, 국제 실명구호기구 비전케어의 이사장이기도 하세요. 김동해 선생님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지금은 아프리카 어디쯤 계십니까? 아, 지금 저 케냐의 그 마차코스라고요. 나이로비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그 지역에서 지금 수술하고 있습니다. 아니, 벌써 8개국 종단 중이시라고 들었는데 그럼 어느 나라를 거쳐 가신 거예요? 네. 아, 저희가 남아공부터 스와질랜드, 모잠비크, 짐바브웨, 그다음에 그 잠깐 보츠와나 갔다가 잠비아, 말라위, 탄자니아 거쳐서 요번 주에 케냐에서 일하고 다음 주에 우간다로 갑니다. 그렇게. 아, 몇 명의 환자 보셨어요? 아우, 저희들이 뭐 환자 뭐 많이 봤죠. 그래서 한 뭐 한 7, 800명 환자 보고 수술도 한 2, 300명 하고, 지금 뭐 계속 그 시간이 되는 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혼자 다니시는 게 아니고 몇 분이 다니시나 봐요, 같이? 네, 이번에 저희가 오토바이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저하고 우리 비전케어 이사인 그 인천 설린교회 권구현 목사님하고, 예. 목사님하고 이사가 같이 오토바이 타고요. 또 나머지 이제 의료팀들이 의료 장비를 싣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아니, 왜 두 분은 차 안 타시고 오토바이를 타세요? 제가 일단 오토바이 타는 거 좀 좋아했었고요. 예. 그리고 오토바이 타면서 그, 사실 차 타고 가면서 졸 때가 많잖아요. 하면서. 그렇죠. 저희가 이제, 졸지 않고 아프리카 구석구석을 보면서 사실 그 바람을 맞고 냄새도 느끼고, 사람들도 좀 더 가까이서 만나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이번에 그 오토바이 타고 우리 정말 잘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아니, 근데 아프리카의 질병 하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뭐 말라리아, 에이즈 이런 건데, 눈 질환, 안과 질환도 네. 많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매스컴이나 이제 여러 가지 구호 활동에 보면 주로 질환적으로 얘기한 말라리아, 에이즈만 얘기하고 있고. 그렇죠. 상대적으로 다른 질환들은 굉장히 열악한 지원을 받다 보니까, 안과 환자가 뭐 여기도 병원이 있고 의사가 있긴 하지만 절대적으로 숫자가 부족하거든요. 얼마나 있어요, 거기 안과 의사는? 안과 의사도 안 되기 때문에. 아, 지금 케냐 인구가 지금 거의 4천만 명이 넘는데 안과 의사가 100명 밖에 안 되거든요. 아니, 4천만 명 인구에 한국에 비하면 100명, 그럼 이거 제가 언뜻 나눠보면 한 100만 명당 한 명꼴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뭐 스와질랜드 같은 데는 안과에서 한 명밖에 없어요. 인구가 120만 명인데. 세상에. 그리고 저 모잠비크 같은 데도 인구가 2,500만 명인데 안과에서가 25명. 정말 100만 명당 하나밖에 없는. 예. 네, 그렇지만 이제 의사들이 또 수준이 또 이거를 수술을 하고 이런 분들이 적기 때문에 안과적인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굉장히 어렵고. 예, 예. 또 병원도 적고. 또 아프리카도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래서 넓으니까 맞아요. 이동도 힘들고 재정적인 부담도 되고. 그래서 환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두 달간 만난 수백 명의 환자들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경우라면 환자? 어떤 환자 떠오르세요? 이번 케냐에서는 그 한 28살 먹은 여자분이었는데, 예. 아마 그 성폭행을 당하다가 눈을 다쳐갖고, 외상성 백내장으로 실명된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 수술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아니, 성폭행을 당하다가 어떻게 실명을 하게 된 거죠? 아, 글쎄, 그 어떻게 했는지 눈을 아마 맞았나 봐요. 그래서 외상 때문에 백내장이 된 거죠. 세상에. 그래갖고 이제 잘 안 보게 돼서 벌써 뭐 한두 달 지난 상태가 됐더라고요. 근데 안압도 높고 그랬는데 다행히 이제 어제 오늘 계속 수술하고 봤는데 오늘 보니까 잘 보이더라고요. 아유. 모두 다 좋아하고 그랬고. 예. 사실 근데 이렇게 잘 보이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엊그제 왔던 어떤 꼬마는 7시간이나 먼 곳에서 이제 한국팀이 왔다고 와서 수술하러 왔는데. 네. 보니까 이거는 선천성 기형이라 이제 수술할 수 없는 아이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치료를 못 받는다고 뭐 하여튼 그런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렇게 돌려보내야 될 때가 사실 더 가슴 아프고 그런 분들이 기억에 많이 남죠.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한국에서 네. 병원에 다니시는 의사시잖아요.
네, 저 명동에서 병원하고 있죠. 아, 그러면은, 아니, 두 달씩이나 이렇게 매년 어떻게 휴가를 내고 봉사를 가세요? 아, 제가 개업이니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와. 저 개업이 장점이죠. 제가 자유로 일할 수 있고 나갈 수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저 같은 이제 의사들이 자원해서 1년에 일주일씩 2주일씩 나오는 선생님들이 지금 많아졌어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 여러 명 모이다 보니까 예. 저희가 1년에 한 30주, 35주를 갔다가 지금 이런 캠프를 운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혼자서는 도저히 못하고 다른 예. 자원하는 선생님들, 또 간호사들, 일반 자원봉사자들 이런 분들이 다 모이니까 이렇게 합쳐져서 여러 번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기쁘고 고마우면 어떻게 표시를 해요? 아, 이분들 저희보다 훨씬 더 감정이 그 표현을 잘하기 때문에 흥이 많잖아요. 아프리카 하고 노래도 하고 그런 분들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고 피곤할 때 큰 격려가 되죠. 아, 그러니까 봉사도 중독성이 있나 봐요. 그 보람, 그 기쁨의 순간이 너무 중독성이 있어서 또 오고 또 오고. 네네. 그, 아마 그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안과 사역을 처음 시작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장님을 눈뜨게 하는 그 예수님처럼 예. 우리가 일을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저희들에게 항상 있습니다. 아. 뭉클합니다. 예. 지금 15년째 하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세요? 그거 이제 뭐 기력이 닿는 데까지 해야 되겠지만 다음 주 우간다까지 하면은 8월 말로 끝납니다. 그래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예. 네. 그때까지 선생님도 건강하시고요. 기력이 닿을 때까지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진짜 기력 쇠하시면 안 됩니다. 네,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멀리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락 주셔서. 예. 국제 실명구호기구 비전케어의 이사장이세요. 안과의사 김동혜 씨였습니다.